이래저래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뭐 저런 얘기를 들으면 근로자들, 도시 노동자들 답답하고 암담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될까? 길이 없죠. 근데 전혀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예 그냥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그냥 나와 있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을 이미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면 세상이 그냥 놔두냐 아니라는 거죠. 더 이제 빡빡하게, 더 막막하게 만듭니다. 참 이제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아마 더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의별 생각들이 다들 수밖에 없는데,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는 게더 어렵고, 더 힘들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러고 살까? 과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라는 이제 염려들이 자꾸 들 겁니다. 참 막막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팍팍하고 삶이 힘들어도 잘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그 다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네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한몇년 지나면 그 이후에 좀 나아지냐? 뭐 그다지 나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불편하지만 지금의 이제 이 고물가, 그리고 고물가 저임금, 그리고 이제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지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그나마 좀 그래도 덜 위험하게 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박하고 힘들고 저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양아치나 쓰레기들이 더 많습니다. 절박해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썩은 동아줄을 내밀고 그냥 구덩이로 이제 떨어지게끔 추락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런 날이 아마 계속될 거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 이제 앞으로 우리네 삶이 나아질 게, 희망적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중국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경제체제도 지금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고, 뭐, 이래저래 이제 한국 바라기만 하다가, 아, 중국, 미국 바라기만 하다가 미국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참, 이제 호구가 없는 거죠. 이런 호구가. 그냥 주변 국가들에게 다구리 당하는, 그냥 집단 폭행 당하는 그런 호구 같습니다. 호구. 셔틀버스 같은 느낌입니다. 왕따 당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게 한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는데, 이보다 더 이제 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러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절망에 빠져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팍팍해도, 나름 그래도 그 환경 안에서 적응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뭐, 앞으로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뭐 담뱃값, 공과금, 뭐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이제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말도 나올 거고요. 뭐 국민연금도 이제 지급하는 나이가 65세가 아니라 68세쯤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들, 재벌들, 촛불가들,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계속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자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처벌받지도 않고 그냥 카르텔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빨아주고 밀어주고 할 거고,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죄의식과 더 많은 부채의식을 이제 떠안겨주겠죠. 네가 좀더 일해야 된다. 야근도 해야 되고, 무료봉사해야 되고, 더 이제 일해라고 계속 이제 조정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당연한 값으로 이제 강요하고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더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좀더 염려하고, 좀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되고 답답하기도 하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래저래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까지 타격을 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 소득은 적은데 버는 것 이상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서글프죠? 씁쓸합니다. 이래저래 생활비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데 실질 소득은 준다는데 참 서글프죠? 서글픕니다. 이래저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가계평균 실질소득이 안 늘었다라는데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살아간 삶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저래 문재인 잘못이다. 뭐 지금 윤석열 잘못이다. 많은 얘기들도 많을 건데 그들이라고 일부러 뭐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참 씁쓸하죠. 서글프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앞으로의 나라가 더 빡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더 빡빡하다라는 것, 이게 이제 당연하다라는 걸 우리는 좀 각오하고 명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더 바꿔가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무지하게 많이 드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살아내야죠.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상황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새는 부분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될 거고,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아끼며 살란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다고 뭐 얘기한다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 아래에서 재조정하고 따져보고 그러면서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더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괜찮아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야 되니 또 마음을 단단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괜찮아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래저래 사는 게 너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숨통 틔우고 살 수 있는 날이